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난태생 어류인 플래티를 대형 어항에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마트 와서 플래티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플래티 종류가 5개나 있더군요. 여기 있는 플래티는 다르게 생겼지만 교배가 된다고 합니다. 플래티는 중앙아메리카 및 남부 멕시코의 해안에서 서식합니다. 같은 속의 친척으로 소드테일이 있고 약간 먼 친척으로 구피와 몰리가 있습니다. 대형 어항에 구피와 몰리가 있으니 가족 상봉이 되겠네요. 사육 조건은 pH 7에서 8 정도, 물 온도는 22도에서 27도가 적당합니다. 플래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점액을 내뿜는데 주기적인 환수를 해줘야 합니다. 성격은 순한 편이지만 활동성이 좋아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 합니다. 한 마리당 1리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피와 비슷한 사육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암수 구별도 몰리 구피와 동일합니다. 종류별로 10마리 분양 받아서 대형 어항에 왔습니다. 붉은색이 참 예쁘죠? 날씨가 추워져서 바로 수온과 pH를 맞춰줬습니다. 어항이 크니 물품을 점점 만들어서 사용하네요. 소주컵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었어요. 잠시 기다리는 동안 물고기 상태를 관찰했어요. 아픈 물고기도 없고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미키마우스 플래티인데 꼬리에 미키마우스가 있네요. 소드테일은 꼬리에 칼이 있는 것 같아요. 선플래티는 주황색으로 생겼어요. 알록달록한 베어리터스입니다. 삼각형으로 생긴 삼각 코랄 플래티도 보이네요. 매장에서 금방이라도 출산할 것 같은 물고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매장에서 출산하면 새끼들이 바로 용궁 가기 때문에 데리고 왔죠. 온도 pH도 맞춰줬으니 어항으로 넣어보죠. 몰리와 구피들이 반겨주네요. 우와, 너무 이쁘네요. 열대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항에 들어가서 몰리와 구피와 인사하네요. 먼 친척들이라 그런지 상당히 온순하네요. 대형 어항에도 난태생 종류가 다 모였어요. 출산 임박한 플래티를 산란통에 바로 넣어줬습니다. 일리 오렴.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요? 조심조심해서. 배 끝에 니은으로 되어 있고 새끼도 보이는 것 같아요. 빠르면 오늘, 내일 출산할 것 같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어항 구경하느라 바쁘네요. 방금 넣어줬다고 하기엔 적응이 엄청 빨랐습니다. 거대 수초도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수초 많이 자랐죠? 멀리서 보니 물고기 친구들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항이 크네요. 새우 밥으로 넣어준 건데 플래티 구피가 먹고 있네요. 소드테일 덩치가 베타보다 크네요. 베타가 의외로 온순했습니다. 사실 저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죠. 밤 12시쯤 출산한 모습입니다. 10마리를 분양받았는데 26마리가 되었네요. 엄마 플래티는 매우 건강한 모습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꼬물이들 너무 귀엽죠? 방금 태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네요. 배 밑에 붉은색은 난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꼬물이들이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엄마 플리티가 밥 먹고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플리티는 새우밥만 뺏어 먹었어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